어제 그 빵집도 빵 썰어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오늘만 칼을 안 갖고 왔다고 해서 오늘도 제가 썰었어요.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말고 진짜 오버나이트 오트를 만들려고 치아시드까지 사왔습니다. 먼저 오트를 넣고, 다음에 우유를 적당히 넣어주고, 옥스퍼드에서 너무 추운데 돌아다녔더니 약간 코감기 초기 증상이 있어요. 다음에 치아시드도 적당량 넣어주고, 이렇게 다 흘리고 난리. 그 다음에 요거트를 넣어주고, 사실 넣는 순서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다 섞을 거기 때문에 좀 팍팍 넣어도 될것 같은데 굉장히 손이 느리군요. 아무튼 다 넣었으면 잘 섞어준 다음에 냉장고에 2시간 이상 넣어두면 오트랑 치아시드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먹기 좋은 식감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엄청 맛있진 않은데 그냥 전날 밤에 섞어두고 먹기 전에 과일만 바꿔가면서 올리면 되는 거라서 아침 메뉴로 당첨. 이게 막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온갖 용어들이 막 나오는 데다가 발음은 또 영국식 발음이 되다가 또 리소스 리스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이거를 읽으라고 과연 해놓은 것인가? 이거랑 이거가 이센셜이거든요. 나머지는 레코멘드니까 그걸 다 치고. 근데 보면 노트 빼더라도 272페이지짜리 책이고 이 밑에 책도 120쪽짜리 책인데 이런 걸 언제 다 읽죠?